이상혁 씨, 이제 후수인이 전국 방송으로 나가는 거 알지? 암요, 암요. 오, 긴장돼. 아, 우리 이제 좀 유명해지려나? 오, 시작한다. 후수인. 오늘은 또 어딜까? 한 일도 하도나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얼쑤 좋다. 벌써 좋다. 얼씨구나 좋아. 벌라 피는 이리저리 벌벌 꽃을 찾아서 날아든. 노래도 잘하시네요. 그저 남은 여생 이렇게 지내는 거지 뭐. 아, 물소리 좋다. 어, 근데 여긴 어디지? 어딜까요? 아, 진짜 농다리구나.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돌다리죠. 그렇죠. 선배님, 이렇게 보니까 꼭 진해 같잖아요. 오, 정말 그러네. 꿈틀꿈틀. 자, 저 아래 농다리에서 산책로를 따라가면, 야, 보이시죠? 여기가 초평호예요. 와, 초평호가 이렇게 넓었어? 자, 저기 오른쪽에 한반도 지형도 보이시죠? 아, 한반도 모형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네. 아, 멋지다. 어, 딱따구리다.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는 처음 본다. 아, 봄이 왔으니까 새집 장만해야죠. 진짜 새의 집이네, 새집. 초평호에 봄이 왔네요. 꽃이 활짝 폈네요. 아니, 초평호에 이런 곳이 있었어? 섬이야, 꽃이야. 야. 저게 지금은 꽃섬이라고 이름 불리지만은 통으로 떨어진 산. 그래서 통매라고 불렀지. 이제 물이 채이니까 섬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섬, 작은 섬. 그래서 밤나무가 많아서 밤섬이라고 불렀다가 군에서 이제 꽃을 많이 심고 이제 벚나무도 많이 심고 그래서 지금 이제 꽃섬이라고 이렇게 불러지고 있죠. 그때 세월이 변하면서 저 이름이 바뀌네요. 세월 따라 그렇게 바뀌는 거죠, 뭐. 야, 근데 산이 물에 잠겨서 섬으로 된 것도 참 신기하네요. 그러네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저쪽에서 수영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넘어왔어요. 그래서 신나게 놀다가 그렇게 하고 저녁에 해질녘 되면 넘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산만 잠긴 게 아니래요. 그래요? 초평으로 마을까지 잠겼다고 합니다. 아, 수몰민 마을이었군요. 지금 벚꽃도 섬도 무심하게 예뻐서 주민들 가슴은 더 아플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저 우리네 다 농사짓던 전답이지요. 전답에다가 이제 이게 수몰돼갖고 이제 저수가 생기면서 고기도 잡아서 팔아먹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관광지가 되면서 낚시꾼이 많이 와서 이제 낚시터로다가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지. 그래도 주민분들이 변화에 잘 적응하셔서 다행이에요. 네, 변화에 맞춰서 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네. 아, 저도 좀 배워야겠어요. 맞아, 문석 씨는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잘 본받으라고. 네, 잘하겠습니다. 이 물 아래 마을이 지금은 물고기들 놀이터가 됐대요. 아, 그러네. 저 귀여운 물고기들은 다 뭐야? 아, 저건 배스네요, 배스. 근데 이 마을에 붕어가 많아서 붕어 마을이라고도 한대요. 아, 그렇구나. 어, 가족들이 물고기 잡으러 왔나 봐. 아이, 우리 남편도 같이 다니면 좋겠는데. 아, 참 여기서 매번 소매니 가정사를. 아, 부러워서 그러지. 자, 얼마나 잡았나 볼까요? 오, 많이 잡은 것 같은데? 몇 마리야? 7마리. 마리 수는 많이 잡히긴 했는데 너무 조그만 친구들만 잡혀가지고요.
좀 실망하고 있습니다. 나 만족해? 더 잡고 더 잡고 싶어? 귀여워. 올해 75살 변한섭 씨는 혼자서 운영하던 낚시터를 이젠 아들과 함께 한다고 해요. 아, 아들과 함께 하시니까 늘 든든하시겠어요. 네. 혹시나 뭐 더 늘어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무슨 작업을 하시는 거지? 지금 이게 선착장을 옮기는 거래요. 어? 선착장도 직접 옮기시는구나. 예. 물 빠지면 빠지는 대로 채이면 채이는 대로 이걸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때그때. 와,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여도 할 일이 참 많네요. 그럼요. 저희 아나운서들도 그렇잖아요. 그렇긴 하지. 낚시터를 지금 관광이 이제 활성화돼갖고 내가 우리 어머니 때 하다가 내 하다가 자식 때까지 3대가 이걸 물려서 하네. 그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상전벽해라고 벌어먹고 살기 좋은 환경이 됐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군요. 다 때가 있나 봐요. 네. 원래 그거 사람 심의로 안 되는 거야. 무게가 얼만데. 선착장 옮기는 일이 아직 안 끝났나 본데요? 아이고. 저걸. 아, 그래도 힘이 좋으시네요. 아, 그래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아, 선착장을 이렇게 옮기는 거군요. 네. 아유, 저도 처음 봤습니다. 으쌰. 아이고, 이제 거의 다 끝난 건가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물처럼 세월에 맞추어서 사는 모습을 저희가 좀 배워야겠어요. 맞습니다. 이 댐을 막은 목적은 더 많은 농사를 짓기 위한 시설인데 우리네 당장 피해보는 입장에서는 농토가 다 전기갖고 못 먹고 이렇게 고생을 한다 그 마음에 댐을 폭파할 수 있으면 폭파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짧은 어린 소견에 그런 마음을 갖았었는데 세상에 뭐 개천이 있고 평지가 있고 높은 언덕이 있고 그러듯이 세월이 변하면서 결국은 우리 삶의 터전이 되죠 지금은. 세월이 흘러도 고향은 그 자리에 있고 주민들은 여전히 초평화에 살고 있죠.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면 봄은 또 찾아오죠. 맞습니다. 뭘 삶의 전부지요. 우리 가정의 행복을 갖다 준 초평화라고 볼 수가 있지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어르신. 하도나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아니 근데 벌써 또 마칠 시간이에요? 너무 짧다. 닐리리아 니나노 얼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얼씨구나 좋아 벌라 피는 이리저리 벌벌 꽃을 찾아서 날아든. 호수인 다음 편은 또 어딜까요? 궁금하시죠? 기대하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호수인 호수아웃.